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길거리 토스트와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토스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마트에서 사는 식빵이고요. 전 내장 준비했습니다. 양배추를 준비하는데요. 양배추는 사면 항상 이렇게 조금 쓰고 나면 남잖아요. 남는 거는 재래기도 해 드시고 쪄서 쌈도 써요. 가능하면 곱게 채썰면 좋고요. 또 곱게 채썰기 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 줄기 있죠. 이 줄기가 항상 두껍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줄기를 조금 이게 너무 굵게 채소로 넣으면 나중에 드실 때 좀 불편하거든요. 자, 줄기를 좀 잘라내시고요. 요것만 해도 1인분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준비하겠습니다. 요 정도만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. 좀 곱게 채소로 넣겠습니다. 두 가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. 이거는 생으로 쓸 거거든요. 자, 조금만 따로 남겨놓고요. 자, 이거는 구워서 만드는 토스트입니다. 여기는 대파와 당근만 조금만 넣겠습니다. 조금만 쓸게요. 자, 당근도 약간만. 계란 이렇게 두 개만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소금 약간만 넣고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만들 토스트는요, 양배추와 양배추 채썬 것과 양파 생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가늘게 채썰어 주겠습니다. 이거는 따로 후라이 할 거거든요.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이렇게 딸기잼과 자 그리고 케첩과 마요네즈 이렇게 있으면 돼요. 빵부터 구워 놓을게요. 후라이팬이 깨끗할 때 빵부터 구워 놓겠습니다. 식용유를 물론 마가린이나 뭐 버터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. 여기 살짝 바르고요. 뒤로 돌려서 또 바릅니다. 그러면 나중에 기름을 덜 쓸 수 있거든요. 기름을 양쪽으로 바른 다음에 바삭 노릇하게 구워놓은 다음에요. 노릇하게 굽습니다. 토스트기에다 구우셔도 돼요. 물론 이제 기름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면 기름 안 바르고 하셔도 되는데요. 기름 넣고 구우시면 좀 더 촉촉하면서 바삭하거든요. 두 개는 나올 것 같아요. 불은 제일 약하게, 왜냐면 이게 계란이 잘 타거든요. 사이즈는 이렇게 빵 사이즈에 맞춰서 구워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이 정도. 이렇게 빵 사이즈만하게 하시면 돼요. 이제 뒤집으실 때는 아래쪽이 조금 익어서 힘이 생겼을 때 뒤집어주시면 돼요. 모양은 가능하면 이제 사각형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돼요. 요럴 때 빨리 익히려면 냄비 뚜껑을 살짝 덮어주셨다가 열으셔도 됩니다. 한번 뒤집어줬다가 다 됐습니다. 자, 이건 이제 다음 토스트 만들려고요. 제가 계란 한 개를 후라이 하겠습니다. 소금을 한 꼬집을요,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. 아까 처음에 만들어 두었던 양배추 계란 전 올리시고요. 설탕이 좋습니다.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으시면 물이 좀 내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설탕이 조금 덜 내립니다. 새콤달콤한 맛으로 먹거든요. 자, 이렇게. 토마토 케첩을 넣습니다. 좀 듬뿍 자 이렇게 올려두시면 됩니다. 잼 있으시면 바르시면 돼요. 물론 여기도 잼이 없으시면 설탕으로 하시면 돼요. 단맛도 좀 나면서 케첩의 맛도 나고 그러면 더 좋거든요. 자 이렇게 잼을 좀 발라줍니다. 어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생양파가 들어가거든요. 계란 후라이 넣고요. 여기는 양배추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생양파 이렇게 약간만 넣을게요.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데요. 근데 조금 알아서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넣고요. 여기는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쿠킹 오일 같은 데다가 잡고 드시면 좀 좋아요. 이게 조금 흘릴 수 있거든요. 길거리 토스트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